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출제 범위에 대해 잠깐 확인만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을 함께 해나가시는데 이게 2차 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목에 해당되게 됩니다. 매년 시험 보게 되면 가장 과락이 많이 나오는 게 공법 시험인데 우리가 어차피 합격하기 위해서는 거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99조쯤에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구분을 각각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에 부동산은 토지에 정착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아닌 것을 동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대한 공법 규정과 건축물에 관한 공법 규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건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우리 시험 범위에 각각 다루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각각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 명칭 그대로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고 있고 주택법은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공법상 규제로 구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건축물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도 주택을 만들긴 만들지만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것이 있다면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반면 주택법에서는 팔 집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호수 세대수가 30호, 30세대 이상일 때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일반법과 특별법이란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법률 당사자 사이에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주식회사가 그 당사자 되게 되면 민법보다는 상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 관계 당사자 중에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되었을 때 민법이 아닌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상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다루는 법률로서 건축법과 비교하게 되면 세대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향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이 건축법은 처음 공부할 때는 참 용어가 낯설고 힘들지만 얘를 5회독 이상만 좀 해놓으시면 아마 출제되는 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은 꼭 맞추십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이 어느 정도 해결하시게 되면 주택법은 아주 쉬운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 과정 따라오시게 되면 아마 7문제 중에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과 주택법은 처음 공부할 때는 낯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용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아주 소홀하게 쉽게 점수 딸 수 있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토지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줄여 국토계획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12문제가 현재 출제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시게 되면 아마 4주 정도를 국토계획법에서 시간을 배정해서 함께 정리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공법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시게 되면 11, 12 과정에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11, 12 과정에서는 6조에 걸쳐 국토계획법만 함께 정리한 적이 있는데 출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많이 해나갔습니다. 앞으로 정리해 나가게 되면 보통 4주 정도에 국토계획법을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회독수를 많이 확보하고 여기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 어떻게든 10문제 이상을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량을 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약칭하게 되면 개발법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두 개 법률은 우리 시험에 각각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하셨다고 하면 잘 모르시지만 여기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제도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세종시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는 6개의 생활권으로 건설 지역을 각각 분류하고 있는데 저 세종시 와서 처음 놀란 게 1생활권과 2생활권이라고 구분하는 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동일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1생활권, 2생활권 그렇게 좀 낯설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세종시를 국제공모전을 통해 설계도를 만드는 분이 외국인이시거든요. 아마 그분이 살던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권을 각각 구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라면 뭐 강남 생활권이나 또는 송파 잠실 생활권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될 텐데 우리 세종시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우리 세종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구시가지가 있다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정비 사업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도정법이나 정비법이란 말로 약칭하게 되면 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모두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개 법률은 하나입니다. 다만 하나로 법을 만들게 된다면 그 두께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세 개 법률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덕분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우리 주변의 학교나 도로 만들기 위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도정법에서는 정비 사업 절차를 각각 다루게 되는데 그 절차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 단계는 유사한데 관할 관청이나 그 표현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엊그제 교도소에서 출감하신 성이 우시란 말로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라고 하면 이 세 개 법률을 한 번에 정리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꽤 찰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난해한 것이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도정법을 동시에 정리하게 되면 그때는 과락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그 차이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정법에 관한 표현인지 개발법에 관한 표현인지 국토계획법에 사용하는 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공부에 나가시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지 학문하기 위해 공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이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을 우선 충분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면 확실하게 정리되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개발법과 정비법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저 국토계획법이 확고하게 책에 잡히시고 개발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출제되는 여섯 문제 중에 보통 네 문제 정도는 쉽게 맞춰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정비법에 대해서는 보통 하나 또는 두 문제 정도를 맞추십니다. 저 정비법에서 네 문제 이상을 맞추고자 한다고 하면 그 회독수가 20회독까지는 갖추셔야만 정비법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이면 합격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내가 시험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법에서 80점 정도가 나오시게 된다면 그분은 상위 1%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작년에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92점으로 나왔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은 아마 상위 0.5% 안에 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한번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삶이 좀 팍팍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 정도 실력이 된다고 하면 영화 한 편 더 보시면서 생활하고 공부하시는 게 더 낫지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시험은 정답이 1번부터 5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정답이 안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번 8개, 2번 8개 정도의 정답 배열이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 정 안 된다고 하면 이 도정법 6개 중에 내리 하나 찍어 놓으시면 하나는 걸려듭니다. 그래서 10회독 정도 했을 때 하나 또는 두 문제 맞춘다고 하면 아예 내리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다만 우리 수업회 나가면서 시험에 꼭 나올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함께 정리해 나가실 텐데 그 파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숙제해 주시고 나머지 좀 깊게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도 한 요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 보시고 특히 공법과 관련된 과목이 시험 보시고 나고에 시험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저 정답 개수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가장 정답 비중이 낮은 번호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내리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로 공감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마지막 법률로서 농지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농지법을 공부하게 되면 농지에 관한 사항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 농지 취득 절차와 사용, 그리고 농지 보전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공부하시게 되는데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달랑 두 문제인데 공부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이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우리 시험 15년 사이에 두 번 빼고는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정답이 하나는 항상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농지법이 쉽게 출제된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 맞춰 나가시면 되고요. 좀 까다롭게 나왔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소신껏 5번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둘 중에 하나의 정답은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5번으로 밀고 나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사실 다 알아야 되긴 다 알아야 되지만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다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시죠. 작년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만에 시험 붙고 나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놀고 나니 공법에 대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업을 좀 어떻게든 들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중겹해 나갈 때 필요한 용어들을 제대로 숙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1년 더 공법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들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게 된다면 세법에 관한 사항과 아마 공법에 관한 사항이 실무에 가장 잘 활용되는 시험 과목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영상 통해서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서 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6개의 법률을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 저 6개 중에
항상 신경 써줄 것은 세 개입니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에 대해서는 항상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 2월 달에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관한 사항을 아주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개발법에 대해서는 3월, 4월 달 아마 4월 과정에서 개발법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정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약집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5월, 6월 과정 때 도정법을 정리해 나가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얘는 그냥 찍는 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할 양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5월, 6월 과정 때 도정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만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아주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시는 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중개사 시험 과목은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 학개론 빼고는 법입니다. 그중에 이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법이라고 하면 바로 민법이 되게 될 겁니다. 저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법률관계라는 게 형성되게 되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이죠. 수평관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이 공법은 공익에 해당되게 되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체계를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국가는 입법부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고 사법부라는 곳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다. 가끔 사법농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분개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분개하신다면 아주 순수하신 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좀 엉뚱한 짓 하시, 이번 대통령 아니고 전직 대통령들 보면 좀 엉뚱한 짓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괜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라고 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그 행정부, 행정청의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행정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이 만능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나 교육부나 여러 주무부처 두고 그 주무부처에 장관이란 분을 각각 배치하게 되는데 그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관이란 말 보게 되면 이분은 누구이다? 중앙행정청이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간혹 해양수산부 장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농림부 장관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것이 부동산 공법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그래서 저 행정청은 중앙과 지방으로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 이 지방에 있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고 해서 광역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를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 있다면 걔를 시내버스라 하고 대전과 세종시를 운행하는 버스 있다면 걔는 광역버스이죠. 저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운행하는 것을 광역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 지방 자치단체로서 우리가 흔히 시도지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 시도지사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로 구분하며 충청남도라고 하는 그러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여기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2004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에 만들어졌죠. 2012년도에 인구 10만 정도로 시작했던 게 우리 세종시인데 2018년쯤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3만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세종시에서는 2020년까지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으로 인구 30만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세워놨다고 하면 달성될 걸로 생각했겠습니까? 달성 못할 걸로 생각했겠습니까? 목표는 항상 높게 측정해야만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2020년까지 인구 30만 돌파하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신 지금 돌파한 상태이고 덕분에 2030년도에 세종시의 인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8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세종시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년 만에 10만에서 시작했다가 30만 넘는 도시는 아마 세종시가 최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2004년도에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제주도를 두게 되었는데 이 제주도에 과거 서귀포시와 제주시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종전에는 그 서귀포시장 등을 선거를 통해 선출했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행정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내가 살 집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게 되었을 때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시장이란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장님으로 생각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여러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흔히 시군구라 표현하는 곳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정리하신 적 있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법률효과를 법률행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기본 구성요소는 의사표시인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시군구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도 분명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여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천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하고 이러한 대도시를 책임지는 대도시장이 있다면 이들은 충남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저 대도시의 경우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천안 같은 경우는 서북구와 동남구라고 하는 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다, 행정구청장이다. 행정구청장입니다. 동장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구청장님이시거든요. 다만 이 구청장은 대도시장이 임명하는 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중 우리가 함께 정리하시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임명직에 해당되는 행정, 시, 군, 구청장이 있다면 이들은 각종 인허가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분들은 각종 허가권이 없는 것으로 설정돼야 되지, 만약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되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각부 장관이라는 개념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흔히 시도지사라 표현하게 되면 이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여기 특시와 특도가 정답으로 처리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구청장으로 각각 분류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존재한다면 이들은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인허가권 행사하는 것과 시군구청장이 인허가권 행사하는 것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한 집안일 때 아버지로서 대전시장이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대전 서구구청장이 있다면 아들로서 해야 될 각종 인허가권이 있을 겁니다. 만약 이 특시 특도가 시도지사와 함께 서술되게 된다면 이들은 아버지로서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중이시고요. 만약 이 특시 특도가 시군구청장과 함께 존재한다면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세종시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장은 아버지 역할과 아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행정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얘들이 시군구청장과 함께 존재한다면 시군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와 함께 존재한다면 그때는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게 되는데, 가끔 무자식인 집안 있지 않습니까? 노총각이건 또는 자제분이 없든.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아마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자제분이 성장할 때까지 이 공부를 좀 포기하는 분들 계시죠. 별 이상한 이야기를 다 했나 봅니다. 그 무자식인 집안이 바로 세종시라 이해해 주시고, 그때는 아들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세종시장이 동시에 수행한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청과 관련되어 행정청 상호간에는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존재한다면 그 자가 가장 높은 행정청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광역, 그 다음은 기초입니다. 패싱이라는 것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패싱이라는 것은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한 행정처분 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건너뛰고 시군구청장의 의견 들어 특정한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매년 시험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도지사 건너뛰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바로 상급관청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 건너뛰고 뭔가 하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익, 공공복리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뭔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 해서 행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행위와 관련되어 행정처분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도 같은 이야기로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 행정행위,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하는 행위다? 행정청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집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이고요. 최근에 각종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서 서울 상도동 유치원이 빌라 공사 도중에 붕괴되었던 사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고 발생 우려가 인정된다고 하면 행정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사 중지 명령에는 무시해도 된다,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력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구속력은 행정행위, 행정처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구속력 없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는 행정지도 또는 권고란 말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행정지도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한 작년에 최저임금을 이번 정권에서 15% 올리게 되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이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직원들 해고하지 말고 그리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물건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가격 올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 명령이었습니까? 부탁이었습니까?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 무시하고 직원 해고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처럼 행정청이 취하는 일정한 행위 중에 구속력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표현하지만 구속력 없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세종시장이 2020년도까지 인구 30만을 달성하겠다고 2012년도에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되기 전에 2018년도에 인구 33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야단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2020년까지 30만 만들겠다 해놓고 2018년도에 33만 만들어놨다고 하면 그분이 애초 생각했던 게 달라졌거든요. 야단쳐야 된다? 그냥 놔둬야 된다? 그냥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런 인구 목표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목표, 장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그것 잘못했다고 해서 야단칠 일은 아니죠. 이런 경우라면 구속력 없는 조치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불법 주정차 했을 때 과태료 딱지를 받게 된다고 하면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하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에 나가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생활에 나갈 것인지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걸 뭐라 한다? 행정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저런 다양한 행정계획이 있는데 그러한 행정계획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게 우리 시험에서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구분하셨고 행정행위와 행정계획이란 말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 주실 것은 공법은 수평관계이다, 수직관계이다. 수직관계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만약 시도지사에 해당되게 되는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는 상호 대등한 관계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 기초 이들은 행정청이지만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패싱 있다 없다? 패싱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토대로 12페이지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함께 살펴보십니다. 12페이지 찾으셨죠? 그리고 제1절 재정 목적입니다. 이 법,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이용개발보전 가로 해놓으시고 이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줄쳐놓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국토계획법이 2002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내 삶은 2002년 이후에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저하되었다. 향상되지 않았습니까? 아, 2002년도에 월드 경기 치르면서 갑자기 국민소득이 만불대를 돌입했고요. 지금은 3만불 되었다는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래서 200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주변에 자동차라는 게 흔하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엉뚱한 이야기 하려다가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괜히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를 집행하고자 제정된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양한 행정계획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엔 포함되지 않지만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토기본법에서는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복부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복부인께서 이 국토종합계획을 보고 여러 곳에 투자를 감행하십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2011년도에 국토종합계획이 새로 마련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평택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2010년도쯤에 중국과의 무역이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활성화를 토대로 해서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국토종합계획 보고 삼성전자가 100조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삼성전자 덕분에 평택에는 고덕 국제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 전철이나 기차역 중에 끝에 리자로 끝나는 곳이 있다면 그쪽은 번화가입니까? 시골입니까? 시골입니다. 저 조치원역이 아주 큰 줄 알았거든요. 저 평생 딱 한 번 세종시 내려왔다 해서 가봤는데 조치원역 진짜 시골역이더라고요. 근데 그 서정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서정리역이 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세권의 땅 한 평이 한 70만 원, 8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지금 가보면 평당 1억입니다. 강남하고 비슷하던데요.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행정계획의 수립을 많이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또다시 2020년도쯤에 새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2019년인데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따시고 이 국토종합계획이 새로 마련되게 되면 얘를 토대로 해서 투자할 곳이 앞으로 가격 올라갈 곳이 어디인지 한번 봐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께서는 이 세종시를 그냥 단순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겠다면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대신 몇 개 포기하신 분도 부분도 있더라고요. 광화문 앞으로 관저 옮기시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무산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뺀다고 하면 웬만하면 고집대로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 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되는 것으로 꼭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가 못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을 다루고 있는 국토기본법은 집행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만?
방향만.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세종시에서는 2012년도에 세종시 처음 만들었을 때 2020년까지 인구 30만 달성하겠다. 2030년에는 50만 달성하겠다. 그런 인구 계획을 수립한 적 있는데 초과 달성해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세종시에서는 인구 계획을 2030년까지 인구 80만 고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종합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저 집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행하겠습니까? 지방에서 집행해 나가겠습니까? 지방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체계는 중앙집권제입니까? 지방분권제입니까? 지방분권제입니다. 그러면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을 지방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지방은 도시와 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와 군 단위로 저 국토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얘를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봐줄 게 있습니다. 앞서 행정청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보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충청남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시특도는 우리가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시험정답 만드는 것 없거든요. 특별자치와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없다. 그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이 중에 도시군이 될 수 있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만 도는 도시이다. 도는 도시가 될 수 없죠.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에 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다양한 시군이 존재합니다. 저 도시군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전의 서구가 대전의 중구가 도시이다. 대전 자체가 도시이지 대전의 서구가 도시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서울이 하나의 도시이지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강남구가 도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구는 도시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공주시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홍성군이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공주시까지를 무엇으로 도시라고 홍성군이 있다면 걔를 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국토종합계획을 집행하게 되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군이 되게 됩니다. 저 특광시군은 도시군과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 시간에 반드시 찾고 나갈 것이 있다고 하면 얘입니다. 도시군과 같은 개념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단위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구청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저 구청장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군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을 바로 세종시에 접목하게 되면 훌륭하게 집행될 수 있다.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저 국토종합계획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세종시 기본계획 열람하시게 된다면 700페이지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400페이지에 해당되는 국토종합계획과 700페이지에 해당되는 세종시 기본계획 그리고 이 세종시만 아니라 대전에도 업무 영역을 넓히고 싶으시다면 청주에도 영역 넓히고 싶으시다면 각각의 도시에 기본계획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열람하고 내 걸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땅 전문가 됩니다. 우리 지금 여섯 과목 공부하는 게 한
3,000페이지, 4,000페이지 되지 않으십니까? 민법, 학계론, 공법. 그거 4,000페이지 되는데, 이 정도는 약과이죠. 얘는 한 중개사법 정도 두께이고, 얘는 학계론 정도 두께인데, 공법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와 임대만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땅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듣고자 한다고 하면 이건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세종시에 바로 집행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계획으로서 좀 포괄적이고 거시적이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모른 상태에서 수립되어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양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저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세종시에 바로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세종시가 갖추고 있는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서 우리 세종시만의 장기 발전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국토종합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무엇하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종합계획에는 인구에 관한 문제나 교통에 관한 문제나 교육에 관한 문제, 의료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병원, 종합병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종시에서는 2011년도에 세종시 만들면서 2015년까지는 병원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건설 지역에 대한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 그리고 행정청 만드는 데 중점적이었고요. 어느 정도 인구가 배정되었을 때 갖춰졌을 때 그제서야 교육과 병원에 관한 부분 문화에 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 부분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치중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인구 30만, 50만 가까이 된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게 대전 2호선 지하철인 반성역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송역까지 연결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다만 인구가 30만 안 된 상태에서 지하철 만들게 된다고 하면 지하철 운행 중에 부도 파산해서 세종시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전철 중에 의정부 경전철이 있거든요. 지금 운행 중입니까? 운행 중단 상태입니까? 세종실도 모르는데 의정부까지.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운행 중단 상태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적정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교통망을 확충하기 곤란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기본계획이라면 저 기본계획은 부문별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을 세종시 축소판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계획만 가끔 우리 세종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감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종시가 모두 개발되었을 때 어디에 뭐 만들어지고 운동장 어디 만들어지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감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것만 보고 만족할 수 있다? 실제 하나하나 집행해야 되죠. 그 하나하나 집행하는 계획을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 계획을 뭐란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군은 특광시군과 같은 말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구, 존재한다? 존재하지 못한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는 도시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국토종합계획을 국가계획이란 말로 대신하는데 저 국가계획을 집행한 단위는
도시, 군 단위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도시, 군 단위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도시군 계획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군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아니다. 종합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종합 계획이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분만 더 시간 주시면 12페이지 찾으셨죠? 제절 용어 정의로서 첫 번째 보시니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려놓습니다.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려놓으시면 얘가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은 무엇이다? 도시군이었습니다. 그 특광시군에 소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특광시군에 소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 도시 계획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광역도시란 무엇이었습니까? 광역이란 둘 이상의 특광시군.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도시라 표현합니다. 그 광역도시 계획에 광역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광역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시군구였죠. 우리 세종시는 혼자 성장 발전할 수도 있지만 대전이나 청주의 도움을 받아 성장 발전할 수도 있죠. 그냥 내 마음속에 대전 지하철 2호선이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것을 희망한다. 손 내리시고요. 나는 열심히 반대한다.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는 분은 없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과 세종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 연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는 시설이죠. 걔를 광역시설이라 하고 그 광역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두 도시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 위치 강구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걸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 하나에 수립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도시에 수립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도시에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도시군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된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줄만 쳐놓습니다.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하위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하위 계획이다. 상위 계획입니다. 수립의 지침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할 때 기준, 된다는 이야기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추천없습니다. 저 개발, 정비, 보전을 뭘 한다? 집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뭘 한다? 집행. 그 집행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박스 안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지구 단위 계획 등등은 나중에 다시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시고요. 한 단계이시면 3절 기본원칙 있는데 지키시고 4절도 건너뛰시고 하다 보면 21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부터 함께 보실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